네, 종목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리서치아즘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비코 전자를 가져오셨는데 네. 어떤 종목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기와 인덕터 같은 이 수동소자 제품군을 좀 주력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덕터랑 이제 저항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저항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류 변화량에 따라서 전압을 좀 유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저항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의 흐름을 억제하면서 전류와 전압을 좀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두 제품 모두 이런 안정적인 전류 공급에 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런 관점에서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노트북, 뭐 전기차, 스마트 TV 등 각종 IT 제품에는 좀 필수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는 이제 100% 연결 자회사인 아비코 테크를 통해서 PCB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PCB는 뭐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스마트폰용일 수도 있고 뭐 전기차용일 수도 있겠는데 아비코테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의 73%가 좀 전장용으로 좀 이제 PCB를 주력으로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제가 문과를 나와서 그런지 참 예. 어렵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볼게. 예. DDR5 출시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예. DDR이 뭔가요? 예, 결국엔 그 D램의 좀 세대를 좀 구분하는 뭐 그렇게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이제 컴퓨터 뭐 게임하시는 분들께서 좀 친숙하시겠는데 네. 뭐 DDR을 뭐 8기가를 맞춘다, 4기가를 맞춘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런 D램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좀 이제 오늘 종목 소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인텔이 드디어 이제 DDR5와 호환이 되는 이 CPU를 좀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올해 4분기에 가정용으로 이제 엘더레이크라고 명칭되는 CPU, 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 서버용으로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좀 명명한 이 CPU를 좀 출시할 계획인데요. 사실 이 이제 인텔의 CPU 출시 좀 많은 기업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인텔의 이 5세대 CPU는 이제 빠르면 사실 지난해 4분기에도 좀 출시가 됐을 수도 있는 그런 CPU였는데요. 사실 수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좀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미 이제 5세대 쪽으로 이제 스펙을 갖춘 장비를 좀 미리 개발해놨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오래 기다려왔던 이벤트인데요. 바꿔 말하면 기술 격차가 좀 있었어서 조금 후발주자로 좀 뒤늦게 장비를 개발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한테도 이제는 이제 출시가 되면서 오히려 좀 미리 준비되어 있던 기업들 한테는 조금 안 좋았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관련주를 이제 좀 찾아보실 때 기술 격차가 있었던 후발 주자들이 좀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출시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후발 주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중에 아비코 전자가 DDR5로 전환이 되면 수혜를 네.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인가요? 아, 예. 우선 이제 DDR4 쪽에는 저항기만 좀 공급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DDR5로 좀 넘어가면 되면서 동사가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제품을 좀 신규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메탈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전기와 동사만 좀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DDR 쪽에 들어가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됐다는 측면에서 좀 수혜를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DDR5 쪽에서 기술적인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메모리 모듈의 이런 전원 관리 기술이 좀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전력 관리 반도체가 마더보드가 아닌 메모리 모듈에 좀 자체적으로 탑재가 되면서요. 따라서 이렇게 메인보드가 좀 담당했던 전력 관리 기능의 일부를 D램 모듈이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력 효율화가 좀 필수적으로 이제 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사가 좀 주력하고 있는 이런 수동소자 탑재 물량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DDR5로 넘어가게 되면서 동사의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가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기존에 공급했던 제품과 신규로 공급하는 제품 두 가지 모두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DDR5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혜가 예상되는지 전망해 보려면 네.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 이제 좀 설명을 드려 보면은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동사 저항기 단가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좀 상승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동사가 이제 해당 장비를 좀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6년 동안 매출이 한 2.3배로 증가를 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번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 뭐 판매 단가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DDR3에서 4로 갈 때 상승했던 상승폭인 3배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좀 예상이 좀 더 큰 규모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제 업계 내에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에 공급하던 제품과 더불어서 신규 제품 공급량도 증가를 하는데 그 외에도 이런 저항기 단가까지 해서 세 가지 제품군 모두 좀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결국 P와 Q가 좀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오셨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반도체 외 전방 시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모바일, 가전기기, 뭐 전기차, 전장 쪽이 좀 되겠고요. 반도체향 매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40%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매출 비중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모바일 쪽이 한 19%, 전장용이 한 7%, 그리고 가전기기용이 한 15% 정도가 됐었는데요. 물론 DDR5가 출시가 되면서 반도체향 매출 비중도 늘어나겠지만 전장용 매출 비중도 또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인덕터나 이 저항기의 채용량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보다는 이제 하이브리드 쪽이 한 4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네. 순수 전기차 쪽이 한 5배 정도로 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로 가시게 되면 이제 전기 이런 자동차 부품 쪽 보시는 분들께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그 가짓수는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한 20에서 30%로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 줄어든 부품들, 살아남은 부품들, 공급되어야 하는 부품들의 판매 단가가 굉장히 좀 높게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동이 안 걸리면 브레이크가 안 잡히게 되는 이런 또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 것처럼 다 전기 전자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품의 가짓수는 좀 감소를 하더라도 한 개 한 개 부품의 중요도는 증가하고 판매 단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기차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사 앞으로 전장 쪽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망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서두에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자회사 아비코테크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도에 이제 회생 절차를 좀 끝냈을 정도로 이제 과거에는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간 적자 규모가 한 75억 원까지 좀 확대가 됐었었는데요. 올해 좀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1분기에 적자 폭이 5억 원까지 좀 축소가 됐고요. 2분기에는 3억 원까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연간 75억 원 정도 적자가 났던 걸 좀 감안을 해보면 대폭 줄어든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뭐 거의 없어졌네요. 예, 맞습니다. 또 이제 4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연간 기준으로도 동사 실적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배경으로는 이제 국내 이제 대기업 네, 이제 입찰에 좀 참가를 해서 수주를 좀 따기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차를 좀 내게 될 때 이런 이제 입찰이 좀 이제 수주를 좀 하는 것이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인 수주를 시작했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적 개선세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레퍼런스를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기차 쪽 출시 일정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기차 시장 쪽 사실 이제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렇게 좀 공급을 하고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했는가 이런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주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실 당장 보게 되면 뭐 올해 1분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비중 5% 같이 안 됐고요. 예. 예, 뭐 2025년에 중국에 이제 발벗고 나서서 뭐 30%까지 이제 올린다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내연기관차 시장 대비로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최근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의 퍼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시장이 커졌을 때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고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열리게 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수동소자와 더불어서 자회사를 통해서 영위하고 있는 이런 전장용 PCB 사업 두 가지 모두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이 커질 때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정확하게 그리고 또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네. 이제 중요한 건 투자 전략입니다.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적정 주가를 이제 저희는 14,3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예. 네, 내년도 예상 EPS 뭐 753원에 타겟퍼 19배를 좀 적용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네. 타겟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기나 무라타 같은 이제 동사의 글로벌 피어 기업들을 좀 평균 그 피어 그룹으로 좀 산정을 했고요. 사실 국산화, 이 반도체 쪽 소부장 국산화 움직임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사 수동소자, 이 필수적인 부품들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DDR5 출시라는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이 글로벌 전기차 출하량이 확대됐을 때 실질적인 수혜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좀 감안을 해서 산정을 한 그런 부분이고요. DDR5 관련주들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가 다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 좀 지켜봐 볼만하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올해뿐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 14,300원 정도 제시를 적정 주가 네. 14,300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지난주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추천 세밀하게 분석해 주신 종목의 상승력이 좋았는데요. 네, 네.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다행히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던 로체 시스템즈가 이제 주간으로는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금요일에 한 25% 정도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변동폭이 좀 확대가 됐었는데요. 이게 주가가 상승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변동폭이 확대됐었다는 점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좀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올라왔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사실 시장에 좀 알려지지 않았던 폴더블폰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좀 컸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장에서 뭐 거래량이 5만 주 미만으로 좀 소외됐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달 전쯤에 소개를 해주셨던 네. 오로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로체 시스템즈는 상승세가 좀 좋았는데 네. 오로라는 어땠습니까? 예, 이제 올랐던 기업 말고 또 떨어졌던 기업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예. 두 달 전쯤에 좀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좀 우아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상반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좀 상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지난해 주가 수준과 비교해봤을 때 현재 상반기 영업이익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많이 관계자분과 컨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으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 왕구, 이 장난감 회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좀 저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IP 들을 보유한 주요 캐릭터 콘텐츠 이런 기업들의 IP를 가져다가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뭐 당장의 주가를 줄 모멘텀이 좀 부재해서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지만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시가총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IP 보유사들의 완구 사업의 필수 파트너사라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미 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께서 예. 급하게 매도에 좀 동참하실 필요는 없다는 그러니까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